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늘 보여드릴 거 좀 많습니다. 데드풀 특집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데드풀 개봉했을 때 데드풀 종류별로 보여드려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데드풀을 조금 모아봤어요. 몇 개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준비한 피규어는요. 비스트 킹덤의 데드풀 그리고 데드풀 영화 2 버전 그리고 한정판으로 나왔죠. 데드풀 더스티 버전 되겠습니다. 영화 그냥 데드풀 2에 나왔던 두 가지 버전이에요. 네, 요거는 한정판. 요거도 일반판이죠. 디럭스 일반 구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데드풀 2. 정가로 따지면 20만원 중반대. 이 친구는 10만원 극초반대. 이 친구는 3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데드풀입니다. 박스 보여드리면은 안에 데드풀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런 식으로 카툰처럼 되어 있고 눈도 다른 느낌이 몇 개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어우 너무 귀여워요. 총집도 있고요. 뭐 뒤에 여기서 탄창 앞뒤로 탄창도 있고요. 총집도 여기도 하나 더 있고 뒤에 꼬리도 있고 루즈도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뒤에 쌍칼 이렇게 그냥 꽂으면 되겠죠 뭐. 네, 그리고 칼도 싹 뽑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단촐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약간 반다이 느낌 나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를 채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루즈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하나 들었고 하트 모양의 눈. 바로 바꿔 끼워볼까요? 이것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So amazing! 하트 모양. 그리고 꾀잉 하는 거. 꾀잉! 요런 느낌의 눈 파츠 하나. 웃는 눈. 반달 눈. 요런 느낌의 눈 파츠. 뭔가 똘망똘망한 눈. 요런 눈. 총 다섯 쌍의 눈 파츠가 들어있고요. 손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주먹진 손까지 해서 다섯 쌍이 들어있습니다. 오! 다섯 쌍 플러스 하나 더가 있네요. 요거는 따로 약간 스페셜 파츠처럼 들어있는데 타코인가요? 샌드위치인가요? 요런 걸 잡고 있는 요 손까지 해서 손은 총 11개가 들어있고요. 귀여운 거는 요거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 셀카봉 느낌이에요. 그렇죠? 데드풀 하면 또 요렇게 셀카봉을 지울 수가 없죠. 물총인가요? 총 하나 들었고요. 저 총이 어디 나왔었나? 와, 이 손목 핀이 너무 얇다. 부러지기 너무 쉽겠다. 이런 식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데드풀. 이게 10만 원이라는 가격이라면 애매해요. 퀄리티 자체가 딱 가지고 놀기 좋은 수준 정도인 것 같아요. 핫토이 코스베이비 느낌인데 그게 2등신이라면 얘는 한 3등신 정도 되는 그런 피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여드릴 거 데드풀 2 핫토이 버전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알 사이에 유니콘을 이렇게 들고 있는 저 뒤에 네, 옆에 아주 특별한 건 없고요. 데드풀 1 때 보시면 박스가 이렇게 총알이 구멍이 뽕뽕 뚫려 있었잖아요. 좀 보이시나? 보일라나? 데드풀 1 저기 있고요. 박스가. 2랑 비교해서 색감은 굉장히 비슷해요. 요즘 들어 느낍니다. 아, 좀 힘들 때는 이걸 좀 처분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려면 박스도 좀 잘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힘듭니다. 마텔 볼트론도 그렇고. 저쪽에 아예 저쪽에다가 봉인을 한번 해버렸어요. 봉인을.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곁에 뒀습니다. 저는 이제 데드풀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역시 데드풀답게 손이 무려 6쌍이 들어있고 찬 것까지 합치면 7쌍이나 들어있어요. 단검과 요거 다 이렇게 또 한 쌍 들어있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의 화상 입은 듯한 헤드는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걸 좀 넣어주지. 아, 참. 여러분 데드풀입니다. 오호 오호 이런 느낌의 사실은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육안으로 데드풀 1 버전이랑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데드풀 1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가 좀 되시나요? 일단은 데드풀의 상징 이 칼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칼은 언제 봐도 느낌이 좋습니다. 그냥 붙여버리면 된다는 얘기. 아, 이 자석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이쪽이 지금 데드풀 1이고요. 얘가 2입니다. 2가 조금 더 어둡고 어깨 쪽에 여기가 느낌이 여기가 좀 다르죠? 오른쪽 가슴에는 총알 구멍이 좀 없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웨더링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얘는 좀 깨끗한 수트 버전인 것 같아요. 정광이 쪽 보호대들이 조금 메탈
느낌이 좀 납니다. 무릎 패드가 사실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게 데드풀 1의 취약점이었는데 이 친구는 좀 많이 개선되어져서 나은 것 같아요. 네, 뒷부분 뭐 거의 많이 흡사하고요. 여기 목 쪽에 있는 까만 부분도 사실 박음질 좀 대충한 느낌인데 2는 조금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어두운 데드풀, 조금 더 웨더링이 없는 깨끗한 데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루즈를 한번 채워봐야죠. 루즈가 총이 역시 데드풀 하면은 오, 이 총은 또 좀 다르게 생겼네요. 탄창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쌍권 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그냥 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드풀 1은 스탠드가 삼각형 좀 큰 스탠드였다면은 이 친구는 칠각 스탠드, 트레이닝 옷도 들어 있습니다. 데드풀은 뭐 목이 뽑히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 오, 이렇게 생겼구나. 아래가. 아, 처음 시작부터 막 사지가 찢겨가지고 되게 충격적인 오프닝이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고 지난달에 데드풀 순한 맛이 나왔죠. 혹시나 우리 어린 상추들은 순한 맛을 보길 바라겠습니다. 찍찍이로 돼 있어서 입히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뒤에 트레이닝이라고 써있고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뒤에는 이렇게 붙고요. 눈 파츠는 데드풀 1 보여드렸을 때처럼 눈 파츠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데드풀 총집합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도 마찬가지. 손! 손도 할까? 데드풀 1의 주먹은 이렇게 그냥 약간 무채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색깔이 조금 밝아졌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집을 수 있는 손 한 쌍, 총 잡고 있는 손 한 쌍,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한 쌍,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이거 주먹진 손까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원래 데드풀 하면 또 가운데 손가락인데 따로 들지 않았네요. 단검 이쪽에다가 탁! 풀 아이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루즈도 들어있어요. 하이힐이에요. 되게 귀엽죠? 영화 초창기에 봉춤 출 때 보여줬고 오호 오호 오호. 야, 이게 맹점이 조금 있습니다. 발목 핀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발목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발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뺄 방법이 방법이 있지. 도로 망치 있잖아. 이거. 이거 너무 두꺼운데? 아이씨, 좀 더 얇은 게 필요해. 해머 툴 세트로 안 되는 게 있다니. 너무 두껍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거 니퍼라서 되게 위험한데. 안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비 부족으로 얇은 조금 벤치 같은 거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즈 이렇게 돼 있다. 아, 유니콘 웨이드의 애착 인형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즈가 하나가 더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데드풀 2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거 제목걸이 능력 제어 장치죠. 요거를 차면 돌연변이들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또 데드풀이 또 요거를 이용해서 일을 해내잖아요. 이걸 차게 되면 다시 암투병을 하는 데드풀이죠. 여기 지금 총이 자꾸 빠져서 보니까 1이랑 2랑 총집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여기는 본 총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허리 라인 쪽에 얘를 잡으면 이건 뭐 칼을 못 채워요. 관절은 어깨만 한 이 정도 올라가고요. 구부려집니다. 뭐 구부려져요. 팔꿈치는 굉장히 많이 구부려지고 다리도 뭐 올릴 수 있으면은 뭐 많이 올라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구부려집니다. 뒤로는 뭐 거의 이 정도 안 움직일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허리 가동률 역시 허리도 뭐 굉장히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하다, 훌륭하다. 데드풀은 굉장히 과한 동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스파이더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절의 자유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준수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닫으려고 했더니 뭐 밑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봤는데 배경판 같은 게 하나 있네요.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뭐 잔뜩 들었어요. 조립을 해봐야죠, 이런 것들은. 또. 설명서 없이 조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뭐. 설명서가 있었네. 여러분, 설명서는 보라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루즈들을 걸어놓게 되어 있네요. 네, 이런 데다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전시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좀 있네요. 칼집도 여기다가 이렇게 걸 수가 있는데 칼집을 여기다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게 데드풀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뒤에는 자석으로 붙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리가 되는. 와, 이거는 전시 효과가 굉장하게
생각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데드풀2 버전의 핫토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더스티 버전 보여드릴게요. 데드풀2 더스티 버전입니다.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케이 하고 있는 데드풀이고요. 데드풀이 뭔가 빨간색이 아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보시면 네. 데드풀2 더스티 버전이라고 써 있고요. 질감도 까칠까칠한 느낌입니다. 한번 열어서 뭐가 다른지 기존의 데드풀2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뭔가 뒤에 그런 백판도 안 들어서 단촐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더 비싼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까요? 얘는 젤을 뒤집어 썼죠. 붉은 기가 살짝 도는 그냥 잿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통한 꼬마 그 러셀 콜린스한테 불 맞고 완전 이제 이렇게 잿빛이 되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마지막 영화 한 20분 정도? 그때 수트가 이 모양이었거든요. 조금 유니크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특이한 건 이런 손잡이 얘네들까지도 다 처리를 해준 겁니다. 총도 기존 총이랑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색감이. 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방금 보여드린 데드풀이랑 똑같아요. 색깔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손 파츠도 똑같은데 손이 잿빛이 되어 있다. 반검에 손잡이까지도 불맞은 듯한 느낌을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도 그런가요, 눈? 눈은 좀 애매합니다. 살짝 뭐 이렇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게임 오버.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능력 제어 장치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능력 제어 장치 얘랑 차이가 되게 또 재밌어요. 데드풀2 능력 제어 장치랑 보면은 여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얘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버전의 이런 느낌이랑 여기랑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겁니다, 여러분. 아, 쓸데없이 그거 두 개 비교하려고 뭐 50만 원 넘게 60만 원 가까이 썼어요. 압니다. 살짝의 뭐 자괴감이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비교 한번 시켜드려보고자 네, 한번 사봤고요. 어, 아니면 뭐 팔면 되지 뭐 다시. 스탠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이게 또 유니크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케이블이 가지고 있던 타임머신 아시죠? 두 번밖에 쓸 수 없었던 타임머신이 루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조그만한데 스키볼 동전이에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그거 때문에 여기 총탄 자국이 있죠? 그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동전까지, 이 동전 루즈 구성 대박입니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더스티 버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고 과거로 가서 그간에 행했던 잘못들을 뭐 바로 잡죠. 아예 사실은 뭐 데드풀2는 후키 영상이 다 했어요. 관절 가동 뭐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는 않을게요. 좀 더 많이 움직이나? 아니죠. 기분 탓이겠죠. 사실은 데드풀2 케이블이 있으면 좋을 텐데 케이블은 이제 비라이센스 제품으로 출시가 뭐 곧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정보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 이걸 안 보여드렸네. 이거 뭔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스티커예요. 이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하나 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데드풀이 막 사지가 찍히잖아요. 그거를 이 은색 테이프로 발라서 와요. 그거 할 수 있게 이거까지 스티커까지 넣어줬습니다. 데드풀2에다가 이거를 이제 커스텀해도 좋을 것 같고 회색 더스티 버전에 커스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붙이고 싶을 때 또 붙일 수 있게 좀 여유분이 들어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키볼을 한번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유 제가 또 아낀다고 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아끼면 똥됩니다. 이거 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동전이 이걸 넣어줬을 줄이야. 한정판 이런 거 그래서 살만합니다. 이런 것들은 유니크하잖아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웨이드가 와이프한테 결혼기념일 선물로 줬었죠. 요거는 좀 총탄 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케이블의 동전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크림색 베스파 2인용 오토바이를 이렇게 빨갛게 데드풀 커스텀을 해줬어요. 2편에서도 이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완전 똑같다고 볼 순 없지만 섹시가이라고도 되어 있고 제 것까지 이렇게 커스텀으로 해서 니글니글이라고 써있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데드풀 오토바이 커스텀을 워머신을 수리해주셨던 아이언 데디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그 기억 때문에 워머신을 잘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태워볼까요? 데드풀 1을 태워서 전시를 했었어요. 얘들이 단점이 이 권총이 되게 잘 빠지네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너무나 귀여운 데드풀 오토바이 커스텀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풍성한 데드풀
데드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데드풀2 버전의 데드풀은 풍성한 루즈도 있고 이런 깨알 장비들도 많이 갖추고 있어서 1을 구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2를 구입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고요. 더스티 버전은 데드풀2를 너무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사랑스러운 그런 깨알 루즈들 그리고 깨알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사실은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할 때 한번 구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핫토이 데드풀만 3대가 있거든요. 굳이 데드풀을 3대씩이나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한 대만 있어도 된다. 꼭 필요하다면 뭐 요렇게 2대, 뭐 요렇게 2대만 있어도 된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월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Wiggle, wiggle. 짜잔! 끝난 줄 알았죠? 메타콜의 데드풀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 빼고요. 총을 잡을 수 있게, 물론 총집을 넣지는 못해요. 칼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요 녀석은 데드풀 카타나 버전 되겠습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물론 칼집에 이 칼이 들어가진 않고요. 메타콜의 데드풀 오늘 많이 했다.